네, 시상은 원로 가수회 회장이신 남희래님과 현숙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온 세월 변함이 없는 사실 두 분이네요. 남희래 네. 선생과 네, 현숙 씨가 오늘 뭐 넥타이하고 바지 색깔까지 다 맞췄네. 두 분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선후배로서. 너무 미인이세요. 네, 그건 대본에 있는 대로 잘하셨네요. 네. 네. 가로 닫고 네, 김병찬 웃는다, 가로 닫는다까지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 건네줄 상을 받을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영예 성인 가요 가수상입니다. 수상자는 진성 그리고 금찬디 씨입니다. 네, 수상자 진성님과 수상자 금잔디님입니다. 성인가요 가수상을 수상한 진성씨는 님의 등불 태클 걸지마 안동역에서 보릿고개로 연속 히트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애감을 딛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반가운 가수입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희망 넘치는 노래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가수 금잔디씨는 2000년 영종도 갈매기로 데뷔했는데요. 2012년 오라버니로 히트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금잔디 씨, 성인가요 가수상을 수상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어렵네요. 네. 오라버니의 히트로 서던에 올랐습니다. 발음이 아주 네.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네, 성인 가수상을 수상한 진성 씨와 금잔디 씨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씨.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사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박수와 그 격려 속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조금 몸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이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성 씨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오라버니 금잔디 씨. 네, 반갑습니다. 금잔디입니다. 오늘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하면서 3분 동안 어떻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꿈만 꾸었던 그런 자리였는데요.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 제가 너무나 존경하던 진성 선배님과 함께 이런 가수상을 최고의 가수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트로트란 음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상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어디 뭐 저 지나가면은 나가시는 출구를 못 찾고 계셔가지고 아, 거기 문 열리면 열리는 줄 알았군요. 아유, 참 순진도 하시지. 네. 네. 어디 가면 다 저 두 분 노래만 나와요. 그렇죠? 네. 고속도로 이런데 휴게소 가면은 정겨운 두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금잔디 네. 씨의 그 오라버니는 얼마나 네. 애교성이 있는지 네. 오라버니를 부를 때마다 남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볼게요. 뭐 기대보세요. 네. 기대보시라니까. 네. 오라버니 오케이. 네. 근데 진성 씨가 우리 그 노래 가사 하나로 네.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다 잡아버렸어요. 안동역에서라는 노래의 정말 핵심은 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입니다. 네. 그거 향기 씨가 아세요? 그 정말 그 숨긴 그 슬픈 뜻을 알아요? 저희는 핸드폰 세대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뭐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그 기다림을 사실 잘 모르는데 그 기다림의 미학이 뭘까요? 아, 저 같은 50대들은 알지요. 네. 아마 이 자리에 그렇죠? 옛날에는 누구랑 약속을 하면 네. 그 사람이 정말 안 오는 건지 네. 오기 싫어서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건지를 네. 알 수가 없었어요. 많이 기다려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방에서 약속하면 네. 2시간은 기본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게 사실 안 오는 겁니다. 본인이 오기 싫어서. 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네. 못 오는 걸 거야. 뭐가 무슨 일이 생겨서 네. 못 오긴 뭘 못 와요. 대신 안 오는 거이긴 했지만 그 아련한 마음을 네. 지금은 핸드폰으로 사정을 다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미련이 남아서 한 두세 시간 기다리다가 또 쪽지까지 남겨요. 오면 연락하고 기다리다 간다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다방에 찻집에 또 전화를 또 걸어보잖아요. 혹시 왔나? 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반대는 오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그렇죠. 오거나 말거나 되면 지금 너무 그렇잖아요.